오픽입니다. 오늘 픽한 6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. 첫 번째 키워드. 이 수익 배분 갈등에 휩싸인 BTS. 이에 소속사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.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두 달 전 한 로펌에서 전속 계약 중 영상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법적 내용을 문의한 건 확인이 됐지만 실제적인 의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이를 보도한 JTBC의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내며 사과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인 스타를 만났습니다.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바로 평화와 소외된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록그룹 U2의 리더입니다. 이 자리에서 대화의 핵심은 역시나 평화와 평등이었습니다. 우리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풍경할 때까지 아무도 풍경한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 I want to thank you also for your leadership in the peace process. 문 대통령이 평화와 평등을 강조한 이유, U2의 공연에 있었습니다. 김정숙 여사가 직접 관람한 U2의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 한국 여성들이 스크린에 등장하며 여성들의 연대 그리고 평등을 강조했습니다. 세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? 아파트 드려요.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. 광고 수익과 연결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.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. 한 유튜버가 전자제품 매장을 들어가더니 비싼 전자기기를 직접 구매합니다. 바로 여러분들 선물 사기 나왔어요. 그러자 선물을 원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집니다.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은 또 다른 유튜버. 이 네티즌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았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. 스팸 문자가 쏟아진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항의가 깃발칩니다. 해당 유튜버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지만 유튜브 측은 이런 일이 잦아지자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계속해서 오픽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. 황제시티에 앉는 사람, 이재수 춘천시장입니다. 이 시장의 관용차에 안마 기능이 포함된 1,500만원짜리 고급 시티가 설치돼 논란인데요. 시장님 허리가 좋지 않아서라는 해명, 이 불황에 허리가 휘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. 우리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나이는 바로 16세 고1 때인데요. 교육비 진출이 집중되는 시기죠. 이 반면에 41세가 되면 흑자폭이 가장 늘어나는 전성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때 돈을 잘 모아놓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정부가 축산 농가에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가 대상인데요.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6개월 이상 최대 33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픽 오픽이었습니다.